이케아 알바생 언더커버 헌팅 갑니다. 와, 우유 짱이네. 우유. 나 오늘 여자친구 만난단 말인데. 아 존나 아파. 아 형,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형. 뭐 발 애자 됐는데 지금 어디 온 거야 오빠? 아니 저번에 그 너무 제대로 못 놀아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오늘 제대로 놀러 이제 두 번째 게스트 하우스 왔어. 오늘 나 20살짜리 여자랑 썸 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개 찐따 당신 새끼들이라서 구석에 앉아있다가 또 우리끼리 처 술 먹다가 또 여기 들어와서 아 인생 부질없다 이러고 첫 잠이나 잘까 뻔해가지고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개야 알바생 언더커버 헌팅 갑니다. 그 헌팅한 문제가 뭐냐면 이쪽 테이블에 갔다 저쪽 테이블에 가는 게 좀 약간 눈치 보이잖아요 괜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 알바생이면 어디를 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있다 이거지. 여기 여자들 좀 위협다 싶어. 어, 네, 곧 술 사다드릴게요. 아, 머리를 좀 자르고 올 거야. 시간이 없어. 게스트 계단 좋을 줄 알았어. 여기가 그 맨날 인스타에서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여기 파티. 광란에 파티하는? 네, 광란에 파티하는데. 네. 지금 PT를 준비하고 네. 있는데 네. 사실 뭐 크게 없거든요. 네. 매니저 얼굴 나와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매니저 나이 어떻게 되세요? 26살. 6살? 예. 아, 저희는 오늘 언더커버 헌팅이라고 일하는 척 하면서 원래 그렇게 다 직원들이 그런 마음에 또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직원도 있어요. 그쵸? 예. 어, 덥다. 덥다. 와, 좋다. 예, 일단 빡쳐. 안녕하세요. 많이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여기서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네,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10시까지. 뭐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하고. 네. 여기 꽉 차요 여기가? 예, 네, 밖에까지. 야. 아, 그러면 이제 10시가 지나면 어디로 가요? 지하 클럽. 아 지하도 한번 볼 수 있어요 혹시? 아, 그렇구나. 아, 네. 10시 지나면 그 우르르 내려가요? 다 같이? 네, 여기도 다시 줄 서서 자, 엄청 잘 내려오고 와. 어. 자리가 별로 없네. 그러게. 여기 뭐 테이블을 여기도. 파티를 시켜야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놀리는 게 아니고 또 저희는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부터? 그냥 파티 이제 시작하면은 네. 분위기 띄우고 이제 레크레이션 하는 거고 코인을 다 나눠드리는데 네. 직원들이 코인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그런 거나 아 나 좀 벌써 좀 춤을 좀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춤이요? 네. 언제 어디서 춤을 시켰을 때 출 수 있는 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희 춤 없는데요? 네? 저희 춤 없는데? 아 근데 올라가면 다 춤이 있어요. 싫어요 그거는. 저희가 뭐 일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체크인을 그럼 저희가 한번 받아볼까요? 체크인이요? 네. 그거는 조금 힘들고 네. 그럼 이 테이블보를 네.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체크인이요? 테이블보나 깔아오고? 아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 나 벌써 고장났어. 심어, 이따 예쁜 사람 만나도 그냥 고장날 것 같아. 쉬네? 나 오늘 여자친구 만든단 말인데, 쉬나. 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미션 섭취라고 있거든요. 이거 네. 완수하고 이제 저한테 인증받으면 코인을 드린다거나 그런 건데. 아, 그렇게 알았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나씩 뽑으세요 하시면 돼. 네. 이거 우리가 좀 쓰면 안 되나? 뭐? 미션을 저희가 좀 만들면 안 되죠? 어? 하나! 어 괜찮아요. 기둥이 볼에 뽀뽀하기. 그건 안 될까? 예쁜 여자 아 이런 여자분들 같다. 예쁜 여자분들 같다. 미션! 좋아. 야 두 장이면 50개인데 50명한테 주게? 여기는 여자들을 한 번씩 스킨십 해봐야지. 오늘 여자들 한 명씩 다 한다 오늘. 안녕하세요 소개 스타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한번 가보 나갑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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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친다. 야, 오늘의 운명이 정해지는 날인 그거네. 야, 존나 웃기다. 운명이 정해지는 중이야? 야, 이제 먼저 앉아있으면 좀 뻘쭘하겠다. 매니저가 일을 잘하네. 일을 해버리네. 와, 야, 이제 간다. 몸에. 와, 순식간에. 야. 네, 또 오늘 이렇게 썩백병이나 되는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좀 대화 좀 해보셨나요? 첫인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왠지 우리 테이블에서 제일 잘 놀 것 같다 하는 사람 지목해 주시고요. 그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야, 인사 코스 높네. 테이블을 일어나는 것부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기 뒤에 브라이 빅턴 형님 나오세요. 네, 형님이요. 네, 형님이랑 같이 있던 여성분도 나올까요? 아, 저는 이분들 축출한 거 보고 당연히 퍼플일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뭘 봤는지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학생이들이네. 잘 논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파티도 한번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야, 미션을 우리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나눠주자. 자, 반씩 나눠. 야, 너가 해. 이걸 왜 못해? 그냥. 야, 이거는 진짜 예쁜 언니들한테만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예쁜 언니들. 이렇게 반해. 나 이렇게 반할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요거 하나씩만 뽑으실래요? 직원들한테 보여주면 코인 줄 거예요. 이거 해서 인증하면 코인 줄 거예요. 코인. 하나씩 해서 인증하면 코인 줄 거예요. 아, 뭘? 어? 아니, 이 알바생 새끼 뭐 하는 거요? 아, 빨리 해! 하라고 빨리! 여기 미션지 이거 하나씩 뽑아주실래요? 이거 직원들한테 인증받으면 코인 하나씩 드려요. 아, 말 걸기 너무 힘들어. 존나 더워. 다 했어? 이거는. 뭐해? 그러니까 꼭지처럼. 너가 내가 지금 지정을 해주니까 좀 갖다 줘. 알았지. 휴지 앞에. 슬쩍. 이거 뽑으셨어요? 혹시 이거. 미션 했어? 했어? 근데 거기 앉아있는 남자들이랑 공유하던데? 좋댔네. 온다, 찾아온다. 아, 나 모른 척해야지. 오셨다. 여기. 아, 뭐가. 아, 뭐야, 이거? 나 이게 다야, 내 전재산이야. 기다려봐, 내가 핀트 넣을게, 그러면. 예, 기다려봐. 아니, 근데 미션이 너무 상업적이야. 아, 나 이런 진심 없는 미션은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 기범씨가 포함 아닌가? 아니,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나 혼나. 얘 한 열댓 개 가져갔어, 지금. 봐봐. 그래, 오케이. 내가 한번 딜을 보자. 줘봐, 잠깐만. 그러면 입으로 바꿔. 나 더 이상 못해. 오늘 나 20살짜리 여자랑 썸타면 어떡하지? 나 오늘 여자친구 만난단 말인데.
아, 저 또라이야. 아, 제대로 된 애한테 좀 해봐. 코인 안 필요해요, 코인? 주세요. 이거 한번 해줘. 세 개 줄게, 세 개. 아, 존나 아파, 씨발. 아, 형,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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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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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 해, 해. 아,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형을 데려오면 어떡해. 하고 싶대, 하고 싶대, 형이. 아. 한 번째 문제 주세요. 빨려 진짜. 야 너 해봐 빨리 헌팅 끊어줘 내가? 야 어? 야 왜? 있어야 하지. 뭘? 죽 지금 막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우 기빨려 진짜. 이걸 매일 하는 거야 파티를? 네. 여기 남정네들 여기 다 안 친구 같네. 화나 가지고. 여자랑 못 놀아가지고. 우선 때려 박아놓으니까. 개화 꿀팁 늦게 오면 안 된다. 진짜 안 돼. 일찍 와서 가운데 자리를 선점하자. 개화의 다음 코스. 클럽 파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대환장 파티 완전 개난인데. 아 벌써 소리 들리는데 뭐야 줄이야? 클럽 입장줄. 와 한번 들어가봐.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나왔는데 그럼 최저가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저희한테? 네. 최저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정확한 어떤 그건지. 그러니까. 오. 대표님 한 잔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지금 제일 대표 기억 안 나신다고. 아니 아니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여기서 해서 오신 분은 무료수 깎아 티켓 사시더라고요. 언제든 쓸 수 있는. 오. 대신 나중에 소방관이 쓸 때는 파티까지 결정 결제. 파티 결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걸 통해서 이번 기간 동안 결제한 10명한테 모드카 세트로? 네. 홀! 오케이. 어? 그래! 아니, 한 30명 해도 권하신 거 같은데? 30명으로 해, 30명? 아니, 10명.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또 무리되면 안 돼. 지금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소팀? 아니, 왜 자꾸 말을 줘? 아니, 지금 말이지. 아니, 잘 받으시니까 저희도. 소팀? 소팀, 쿨하게. 소팀, 나. 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또? 해주세요. 아,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얘기해봐 해보세요. 사연 받아서 댓글로 나는 진짜 솔게스트하우스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사연을 받아서 아, 10명 10명 한 사람당 2인으로 2매 2매 네, 20명이죠 20명 10팀 그리고 뽑자 좀 해주세요. 그게 근데 이제 성수기도 언제든 언제든 잠시만요. 20명이 하도 아니라서 이건 가능해요. 파티는 다 무료 클럽까지. 오케이. 거기다가 이렇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